또 했어요, 이거. 뭐 처음 본다, 그러면은 참 깝깝하네요. 복습용으로. 뭐 틀리든 뭐든 다 대한민국 수강생은 읽어봤습니다, 이거. 그래야, 그러니까 복습할 게 이런 거. 중간중간 몇 문제?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신고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항상 보통징수. 맞죠? 그 다음 2번은 법 60일 맞고, 자 3번은 법이 바뀐 거죠? 추징 대상은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맞네요. 자그 다음 4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미등기 전매 했네요. 80%가 붙어요. 60 틀렸네요. 80 이거는 네 글자로 중과산세 뒤에는 항상 보통징수. 그다음 5번 등기하려는 경우는 전까지. 그래서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하나요? 접수하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까지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중과산세 100분의 60. 다 읽어본 거죠? 읽어보고 이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항상 복습용으로 제가 안 풀더라도 읽어보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파트가 뭐가 있다?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빗자가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1번. 항상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기들이니까, 과세권자니까.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취득에 대하여 밑줄 그어요. 과세하는 외국 정부. 과세하는 외국 정부.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우리 거를 과세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이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근데 어떤 조건? 국가 등의 기부 또는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주겠다 받는 거죠?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니잖아. 비과세. 뭐, 사회 기반 이런 것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박스. 박스의 1번. 귀속시키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부과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조건 변경. 그 다음 2번.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데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또는 기부채납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죠? 그래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네요. 신탁법. 갑돌이 부동산을 신탁법에 의해서 믿고 맡기는 거죠.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맡겼다고 신탁 등기가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얘기합니다. 수탁자. 그 다음 실질 소유자를 위탁자라 그러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넘어갈 때 비과세, 넘어올 때 비과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신탁 법에 따른 신탁은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세 개. 박스. 1번. 1번, 2번, 3번. 이세 가지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 넘어갈 때 2번 신탁이 종료됐다. 그러면 넘어갔던 게 다시 위탁자에게 넘어오죠? 비과세. 그 다음 세 번째는 수탁자가 변경,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위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그래서 조합이 신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죠. 이럴 때는 취득세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박스 위에. 1번 위에. 다만 신탁재산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새 아파트가 됐을 때는 조합이 취득세를, 조합원이 내야 되고, 자관 조합과 조합원이 들어가면은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한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비과세하는 것은 신탁, 법에 따른 신탁 세 가지만 비과세하는 거요. 이유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형식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매년 내는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해요. 매년 내는 거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한번 내는 세금이 비과세예요. 맡겨놓고 이민 가버리잖아요. 그럼 재산세를 못 걷어요. 재산세는 수탁자에게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거지.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꼼수 부리잖아요. 그럼 매년 내는 세금은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134쪽. 이제 넘어가죠. 자, 환매권 행사가 나왔네. 법률.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내 부동산이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수용당합니다. 땅이. 수용당하면 뺏어갔죠? 뺏어간 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거를 환매권 행사다. 그럼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잖아요? 단 이거는 뭐다? 법률에 의한 거니까 비과세. 그러나 아까 앞에서 배웠죠?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2% 빼고 등기만. 환매가 나오면 법에 의한 거는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해요. 2% 빼고 등기만 앞에. 그래서 환매가 나오면 개인인지 법 구분해야 돼요. 자, 그다음 4번. 임시건축물도 아까 했네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단 1년 초과가 나오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몇 프로? 2%만. 2%만 과세하는 거죠. 이거는 임시기 때문에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부과한다. 몇 프로? 2%. 단, 과로 조심해야 돼요. 사치는 제외. 사치는 절대 비과세를 안 해줘요. 사치성 재산은 제외. 그래서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 예를 들어서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 고고버락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 자, 그 다음 5번. 공동주택을 개수합니다. 공동주택을 개수. 개수는 두 가지네요. 공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 나는 거를 개수라 그래. 그럼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 이 9억은 시가 표준액, 실제 취득가에 가면 안 돼요. 9억 이하. 단 대수선은 과로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년이 됐어. 엘리베이터가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자꾸 중간에 서네요.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9억 이하 시가표준액으로 아파트라면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 이게 예가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6억이 아니라 9억.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 대수선은 과세, 그 뜻이에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자, 그 다음 6번. 상속개시 전, 천재지변 등에 의한 차량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이유는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 오른쪽 대표 예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다한 번씩 읽어봤어요.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 번에 붙는 수강생은 이거를 읽어봤습니다. 다. 자, 다음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1번이네요. 1년 초과 2%로 과세합니다.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 기부채납 조건 부동산 비과세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법률 환매권 비과세. 그 다음 우리나라가 취득하는 것을 외국이 비과세해주면 우리도 똑같이 비과세. 과세하면 과세. 비과세면 비과세.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취득세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한 문제짜리네요. 등록면허세로 넘어가죠.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한 장 넘기면 아웃라인. 정리해 놓은 거를 수시로 좀 시간이 있을 때 봐주시고.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151쪽.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교 정리가 필수예요. 같은 취득 관련된 조세이므로 변천사를 알아야 돼. 변천사. 항상 아까 얘기했죠? 2010년까지. 그 다음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취득하느냐, 전에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달라져요.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2010년까지. 1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등기칠 때는 취득세 납부해야죠. 2번.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 등록하죠? 등기할 때는 2010년까지는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세 번째,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10년까지는 등록세를 납부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4번. 4번 면허를 취득합니다. 각종 법에서 열거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면허세를 납부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가지로 2010년까지. 따로
따로 하다가 2011년부터는 합칩니다. 1번과 2번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항상 문제 풀 때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세. 그 다음 3번과 4번을 합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합쳐졌어요. 그다 취득세도 두 가지를 합친 거고 등록면허세도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자 옛날에 취득세는 2%라 그랬죠. 표준세율.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섯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200만 원 납부했어요. 10년까지 납부하고 등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얘는 납부를 안 했어요. 2010년까지. 그럼 100만 원을 납부 안 한 거를 11년 이후에 납부할 때는 100만 원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결국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은 일로 간다고요. 취득세를 납부하면 중복됐잖아요. 단 2011년부터는 합쳐서 납부를 안 하더라도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300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11년부터는. 그러나 10년까지 200만 원은 납부하고 100만 원을 납부 안 한 거, 이 100만 원은 취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로 간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151쪽으로 갑니다. 자, 등록면허세의 의.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출제되고 면허는 참고.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낸다? 어쩌고 저쩌고. 설정, 변경, 소멸. 소유권이 아닌 거를, 소유권이 아닌 거를 설정 등기할 때, 그 다음 변경 등기할 때,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소멸. 소멸 등기할 때 포인트는 뭐다? 공부 기준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공부가 옆에 나왔잖아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공부 기준이에요. 그럼 공부에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야. 공부 기준이니까. 그래서 뭐다? 소유권이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거. 설정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저당권 요런 애들. 전세권 설정 등기. 그 다음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공부에. 그 다음 소멸은 뭐가 있을까요? 말소 등기. 이런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아닌 것. 그 다음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 변경 등기. 소멸은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 이런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중요한 거는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권리증에. 자, 이제 넘어가죠. 자, 152쪽.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가 나왔네요. 1번. 등록이란 용어. 등록이란 또 나왔네, 용어가. 밑줄 긋고 설정, 변경, 소멸, 공부.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거를 합쳐서 등록.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원인 땅 밑줄 긋고 취득세가 과세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서에서. 취득세 납부했으니까. 제외. 등록면허서에서 제외. 취득세 과세한 거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 포함은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지문이 나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자, 1번. 광업권, 어업권. 취득세 대상이잖아. 원칙은 취득세네. 원칙은 취득세 내는 거야.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을 뭐라 그래요? 출원이라 그래. 출원.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서 출원받는 거. 이 출원이라는 거는 최초의 취득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받잖아요. 최초로. 그래서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출원에 의한 취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보호, 어민지원 차원에서 취득세를 2% 면제해 줍니다. 최초니까. 즉 과세 안 한다는 겁니다. 2%를. 출원은 최초의 취득이다. 그러면 2% 안 내는 거죠? 그럼 이해를 등록할 때, 이해를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항상 취득세는 2%를 더해서 내는 거예요. 2% 면제해 주니까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외국인 소유 취득세 외국인이 나와. and 밑줄 거예요. 연부. 연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2% 납부했잖아요. 2% 납부했어요. 연부 취득할 때마다 2%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또 내면 안 되죠? 2%를 또 내게 되니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2% 낸 거니까 취득세를 내면 2%를 또 내는 거야. 자,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입니다. 5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경과되네. 경과되면 취득세를 안 내도 돼. 소멸됩니다. 납세 의무가. 취득세 안 내는 거야. 경과. 5년 지나면 세금 못 걷어. 취득세를. 그럼 이거를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자, 4번 면세점. 아까 배웠죠? 50만원 이하 면세점. 5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없는 거잖아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취득세가 없으니까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죠. 취득세가 없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로 과세하고. 자, 5번 나왔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이전에 취득한 거는 2% 납부했잖아요. 이전. 그래서 그 물건의 등기 등록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이거잖아요. 10년 전에 200만 원은 납부했어. 2% 납부했어요. 100만 원은 납부를 안 했다. 10년 전. 그럼 이 100만 원은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10년 전에는 등록면허세. 그러나 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오늘 취득했다. 소유권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전에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드렸네요. 자, 그 다음 152쪽 3번 밑으로 내려와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징. 1번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뭔 뜻이에요? 등기 등록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할 때까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그 다음 153쪽 꼭대기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도구세입니다.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 도지역에서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줄여서 도구세라 그래요. 대전에서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요. 그럼 대전에서는 등록면허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 구청장. 그래서 줄여서 뭐다? 자치구세예요. 이게 구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전은 구청장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 도에서는 도. 줄여서 뭐다? 도구세. 그 다음 나머지는 쭉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뒤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9번 정도. 아, 8번. 8번. 또 나왔다.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 공부. 공부에 기록할 때 내주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조세, 등록면허세로 걷어가요. 기록해주니까. 그래서 9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6,000원이 안 돼. 미만 되더라도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세액제가 있어요. 최저세액제. 6,000원 걷겠다 이거지.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800원이야. 최저 6,000원 걷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번. 등록면허세는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6번. 언제까지?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전까지는 접수할 때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래야 받아준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154쪽. 과세. 자, 과세 대상이 나오네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또 나왔다. 계속 반복되네. 설정 변경 소멸.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다. 그럼 행위는 수없이 많아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는 어디가 납세지다? 항상 소재지. 주소지 하면 틀려요. 부동산 소재지. 누가 갖고 가는 세금이다. 옆에 적어. 도구. 도구세다. 나머지는 참고사항.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54쪽 양괄호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걸쳐. 이럴 때는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출발이 뭐다? 같은 등록. 다른 등록하면 안 돼요. 같은 등록. 자, 뭔 뜻이냐? 부동산이 하나야. 하나의 물건이에요. 이 부동산이 대전에도 걸쳐 있고, 대전에도 걸쳐 있고, 경기도에도 걸쳐 있네요.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저당권, 같은 등록의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죠. 납세지는 어디일까? 그럼 대전도 관할
등기소가 있어요. 그 다음 경기도도 관할 등기소가 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저당권이므로 납세지는 각각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곳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등기소 관할은 법원이네요.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한 곳이 납세지다. 그래서 상급관청이 대전으로 정해줬다. 그럼 경기도는 납세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전 관할 등기소를 세법에서는 등록관청 소재지. 각각 소재지 하면 틀려요. 등록관청 소재지다. 한 곳으로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제3절. 등록면허세 뭐가 나온다? 납세 의무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1.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갑돌이 은행이 있다고요, 이렇게. 은행. 갑돌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네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네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렇게 10억. 이렇게. 그래서 은행을 우리는 세 글자로 채권자. 갑을 세 글자로 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럼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채권이죠?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 신청이 들어갈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채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주죠?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돼. 이럴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 그러면은 권리증에 을구에 들어가죠? 을구에 이제 공부에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 기준이니까. 그럼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은행. 은행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이 등기 권리자네요. 은행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당권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공부기준. 권자. 법상 납세의무자예요. 단 갑은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안 따진다. 공부에 이름 보고 납세의무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설정등기는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권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이름 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 그럽니다. 명의자란 단어가 나와요. 공부에 이름이 적히면 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럼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이름은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야. 추정력이야. 등기부는 진짜 주인은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추정하니까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명의자를 외관상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권리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외관상 이름만 보고 과세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형식주의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상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서류를 접수할 때는 너 진짜 주인이냐 안 물어봐요. 너 사기꾼이냐 안 물어본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사실상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 외관상 권리자. 그 얘기예요. 복잡하게 나왔잖아. 여기서 자 등록을 하는 자란 명의자. 명의자. 등기권리자요.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외관상 권리자에게 부과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그 다음 2번.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어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부가 없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세금을 걷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납세할 놈이 없다. 그리고 수인이 여러 명이 등기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바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여러 명 이름으로 올라가잖아요. 항상 공동책임 연대.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공부의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에요. 명의자 과세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면 말소시키죠. 그래서 당초에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등기등록 또는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게 뭔 뜻이에요? 공부에 올라갔어. 근데 이게 무효가 됐어. 또는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더라도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잉크가 딱 묻는 순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납세할 의무가 있다. 환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그래서 소멸되지 않으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환급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실무에서는 뭐다? 등기를 60일 이내에 제때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건 우리는 세금만 배우는 겁니다. 등기를 제때 안 하면 세금과 관계없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제때 안 했네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과태료 계산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요만큼 나오겠네요. 과태료가. 그러니까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개월수에 따라 몇 개월 지낼 때마다 크게 공부를 해야 돼. 물어본다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채권자 대위 등기래. 채권자 대위 등기의 밑에 3번. 2번은 배웠잖아요.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납세무자. 이거,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누구다? 은행. 저당권자예요. 그럼 빚을 갚으면 이제 저당권을 말소시키죠?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누구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갑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출제는 설정 등기는 공부의 권자,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죠?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뭐라 그러나요? 설정자. 설정자. 그다음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집어지면서 설정자. 설정 등기는 권자가 처음으로 탄생하죠? 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말소 등기는 땡땡 설정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네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 누가 납세무자다? 금융기관. 은행이 납세무자가, 은행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설정 비용을 납부하더라. 그건 사적인 계약일 뿐이다. 법상 납세무자는 은행이다. 자, 채권자 대위 등기. 대위 등기가 나와요. 대위 등기. 대위 등기가 나온다. 이해만 하면 돼요. 갑을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줘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뭐다? 채무자다. 10억을 빌려줘. 10억을 빌려주네요. 근데 갑이 안 갚아. 을이 돈 달라, 돈 달라. 안 갚아요. 빚쟁이의 공통점은 잘안 갚아요. 돈거래하면 절대 안 돼. 자, 근데 안 갚으니까 딱 을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니까 미등기 건물이 있네. 미등기 건물이 있어. 왜 등기를 안 해? 압류해 갈까? 등기를 안 하고 갖고 있어요. 미등기 건물. 등기되면 압류해 가잖아요, 갑이. 자, 그러므로 이제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힘을 빌려야죠? 등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등기 건물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그럼 최초니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 이럴 때 반드시 뭐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죠? 납부. 납부해야 된다. 그럼 이럴 때 등록 면허세는 갑이다, 을이다, 을. 을. 을이 뭐다? 을이 공부에. 공부에 을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등기? 을, 을, 을.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을이. 단, 갑은 대납을 해줍니다. 등록면허세를 대신 납부해줘. 해놓고 보존 등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공부에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을 이름이 올라가죠?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을이라고요, 을. 근데 갑은 등록면허세를 대납해준 거예요, 대신 납부. 나중에 받을 때 등록면허세까지 받게 되겠죠. 포인트는 뭐다? 을 소유 미등기 건물에 갑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뭐다? 등기가 들어가죠? 등기가 들어갈 때 법상 납세무자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을. 을이 납세무자예요. 자, 그래서 1번 밑에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포인트다.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판결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명의로 등기할 때 권리증에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갑. 갑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항상 포인트는 미등기 건물이 누구 거다. 갑. 저는 설명을 반대로 했을 뿐이에요, 지금. 설명을 반대로 했다. 포인트는 갑 소유 미등기 건물.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을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위 등기입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대신 신청하는 게 대위 등기다. 신청자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등기 등록을 받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 갑이 납세무자라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158쪽 대표 예제가 나왔네. 한번 해봐요. 대표 예제.
자, 포인트가 설정등기. 설정등기니까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갑. 갑. 갑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은행이네요. 그렇죠? 설정등기니까. 을. 답이 3번이에요. 은행 저당권자. 그러나 이 지문이 말소등기라고 나오면 답이 바뀌어요. 설정이니까 은행 저당권자. 말소등기라고 나오면 답이 2번으로 바뀌었네요. 설정자. 을소유 부동산. 갑이 아니라 설정등기를 물어볼 때는 2번으로 바뀌어요. 저당권 설정자. 갑은 법상 납세무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을. 설정등기 할 때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이 경우는 갑이 되겠죠? 을은. 그래서 설정등기로 물어볼 때는 답이 2번으로 바뀌어요. 부동산 주인. 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까지 설명했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